쌍유다 니까야 중 마하가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장로 비구들이 마찌까산다의 망고 원림에 머물렀다. 하루는 찌따 장자가 장로 비구들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장자가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내일 아침 저의 공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로 비구들은 침묵으로 허락했고 찌따 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 밤이 지나고 장로 비구들은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찌따 장자의 거처로 가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찌따 장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버터를 넣은 우유죽을 손수 대접해 드시게 했다. 얼마 후 장로 비구들은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찌따 장자는 남은 것은 모두 버리시오 라고 말한 뒤 장로 비구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 무렵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던 때였는데 장로 비구들은 무더위에 더운 음식까지 먹었기에 마치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마하까 존자가 가장 신참 수행자였는데 그가 가장 연장자인 장로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로 존자시여,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드리우고 이따금 비가 내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장로 비구가 말했다. 버시여, 마하까여,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드리우고 이따금 비가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마하까 존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드리우고 이따금 비가 내리는 신통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찌따 장자가 생각했다. 저것이 존자들 가운데 가장 신참인 마하까 존자가 지닌 신통이구나. 잠시 후 모두가 원림에 도착하자 마하까 존자가 가장 연장자인 장로 비구에게 말했다. 장로 존자시여, 이 정도로 하면 되었습니까? 장로 비구가 대답했다. 버시여, 마하까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장로 비구들은 각자의 승방으로 들어갔고 마하까 존자도 자신의 승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찌따 장자가 그에게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마하까 존자시여, 존자께서 제게 인간을 능가하는 신통 변화를 보여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하까 존자가 말했다. 장자여, 그렇다면 그대는 밖으로 나가 윗옷을 마루 위에 놓고 그 위에 풀더미를 펴놓으십시오. 찌따 장자가 시킨 대로 하자 마하까 존자는 승방의 문을 빗장으로 걸어 잠근 다음 안에서 신통을 놔두었다. 그러자 불길이 열쇠 구멍과 빗장 안에서 나와 풀더미를 태웠는데 윗옷은 태우지 않았다. 윗옷을 집어든 찌따 장자는 너무 놀라 털이 곤두선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마하까 존자가 승방에서 나와 찌따 장자에게 말했다. 장자여,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었습니까? 찌따 장자가 대답했다. 마하카 존자시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합니다.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이곳 마찌카산다의 멋진 망고 원림에서 기쁘게 지내십시오. 저는 존자께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약품으로 성심을 다해 잘 보필하겠습니다. 존자가 말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장자여. 찌따 장자가 돌아간 다음 마하카 존자는 거처를 정돈하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마찌카 산다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